예, 상주 문경, 문경 상주 출신 이미자 국회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민주당 의원님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노조법 제2조 3조를 찬성하면 선이고 반대하면 악인 것처럼 몰아붙이는 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문재인 정부 때 소득주도 성장한다라고 하면서 최저임금 급격히 인상됐을 때 어떤 현상이 벌어졌습니까? 오히려 일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아웃사이드로 더 밀려나서 실업자가 되는 일이 더 많이 있었습니다. 그게 노동자를 위한 건가요? 일자리에 있는 사람들 밖으로 내모는 게 노동자를 위한 일인가요? 그리고 비정규직 정규직화 한다고 해놓고 나아진 거 있었습니까? 양심을 손을 꼽아 생각해 보십시오. 일자리를 누가 만듭니까? 여러분들이 만듭니까? 정부가 만드는 일자리가 몇 개 되겠습니까?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라고 했습니다. 일자리는 기업이 만드는 것이고 거기에 투자가 이루어져야만 그런 부분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 국민의힘이 노란봉투법을 반대하는 이유는 수도 없이 얘기했습니다만 헌법의 기본 원리와 민법의 정신에 어긋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돌이 일어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을 한번 또 우리가 보살펴보겠다는 얘기도 했었고 타법뿐만 아니고 노조법 내에서도 교섭 대상에 대해서도 교섭 상대에 대해서도 충돌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법적 안정성과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이 부분이 아닌 다른 방법을 찾아서 이중구조에 대해서는 우리가 개선하자라고 했습니다. 지금 이 법 가지고 했을 때는 교섭 대상자가 누구인지 시시비비를 가리려고 한다면 물론 어떤 징표를 넣어주면은 그에 대해서는 좀 줄어들겠습니다만은 그와 관련돼서 소송도 무지하게 많이 일어날 테고 과연 이랬을 때 누가 대한민국에서 기업을 하겠고 투자를 하려 하겠습니까?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국민의힘이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단체협약 효력에 대해서도 효력 확장에 대해서도 우리가 논의하자라고 했던 겁니다. 그리고 뭐가 그렇게 급합니까? 저는 국민의힘에서 주장했던 모성3법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출생과 관련돼서 휴가, 수당, 일가정 양립 이런 부분들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우리 아마 김영동 의원님께서 이 부분을 주장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하나도 고려되지 아니하고 오로지 한번 대통령에 의해서 거부권이 발동됐던 이 법을 다시 가져와서 한다는 얘기는 우선 시급하다라고 한다면 더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해야만 이게 빨리 가는 거지 이렇게 여당 의견 무시하고 패싱시키고 민주당 의견만 가지고 이걸 통과시켰을 때는 이 부분은 시급한 게 아니고 더 늦어질 것이고 더 노동자에게 고통을 갖다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심도 있게 논의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민주당이 그리고 우리 소위 구성 어떻게 됐습니까? 일단 이 안건 상정하고 그리고 나서 소위를 구성하는 일정으로 좀 들어갈 겁니다. 순서는 재량을 할 수 있고 그 소위 구성은 할 예정이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그렇게 그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